안녕하세요, 여러분. 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무엇일까요? 전에 소넷 에코3 데스크탑 샷이죠. PCIe 카드 꼽을 수 있는 3구짜리 샷입니다. 이거 RME 카드 꼽는 거 해가지고 영상을 찍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새로운 카드를 꼽아 보려고 해요. 그 카드는 바로 프로툴즈 HDX 악셀 카드입니다. 짜자잔. 오늘 저와 함께 소넷에다가 연결하고 드라이버 설치, 그리고 어떻게 잘 뜨는지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어볼 겁니다. 일단 박스의 구성품은 별거 없습니다. 아주 예전에 제가 매트릭스 스튜디오나 HDX 카드 가지고 있을 때 찍은 영상이 있는데, 그거랑 사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미니 디지링크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파워 케이블들 들어가 있습니다. 카드에 꼽을 거고, 그다음에 인스톨레이션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들어가 있고, 이것도 인스톨레이션 가이드 매뉴얼 북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다른 파워 규격의 파워 케이블도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HDX 카드가 핵폐기물 마냥 까만 봉다리에 들어가 있고, 액티베이션 뭐 이런 코드들 카드가 있긴 하지만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제품 등록을 안 해도 다 쓰실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연결만 하면 됩니다. HD 악셀 카드는 이렇게 생겼죠. 팬이 달려 있고, 이제 카드가 꼽히는 PCI 슬롯, 그뒤 투명 부입니다. 그리고 미니 지지링크 포트가 이렇게 있어서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초점이 너무 안 맞는다. 자, 구성품이 이게 다고요. 자, 다시 돌려보죠. 밑에 있는 나사까지. 이건 안 돌려도 된다. 안 돌려도 되고, 이게 윗선이 빠지면 도시락처럼 빠져야 되는데, 이쪽이었나? 뭐 하나 더 빠져야 될것 같아요. 라스트였나? 뽑아봐. 오케이. 얘인가 보다. 얘를 해서. 그렇지. 도시락 통처럼 슉 하고 빼냅니다. 따단. 이렇게 있죠? 파워 케이블이 따로 있고, 일단은 카드부터 이렇게 방향을 맞춰가지고 다음 슬롯에 꽂아볼게. 슬롯에 좀 밑에 꽂을까? 아니야. 이미 꽂혀있는 거 밑에다가 꽂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더 카드 꼽을 게 없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또두번 작업하는 거는 싫거든요. 파워 커넥터 이쪽에 있고, 어떤 녀석을 쓸까요? 이 녀석을 써야겠죠? 6핀짜리.
핀자를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쪽은 4핀으로 들어가고 4핀으로 들어가는 파워 하나 꽂아주고요 6핀짜리가 8핀으로 묶여있는데 구멍에 규격을 잘 파악해서 이쪽은 아니지 8핀 묶여있던 걸 6핀으로 바꿔서 꼽아줍니다 파워를 이렇게 에 맞게 카드 지지대에 맞춰서 슉 하고 집어넣습니다 뚝 하고 소리가 났죠? 그 다음에 드라이버로 고정 얘는 갖다 버릴 겁니다 됐어요. 그 외에는 딱히 꼽을 건 없을 것 같고 일단 카드 자체를 이제 고정을 시키기 전에 샤시를 뚜껑을 닫기 전에 감전되지 않도록 주의해가지고 파워를 꽂고 실제 인식 그리고 되는지까지도 체크를 먼저 하고 나서 정리를 하는 게 좋겠죠. 혹시라도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카드가 잘 꼽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디지링크 케이블, 디지링크 미니 케이블, 포트 1에다가 하나 꽂겠습니다. 슉 하고 꼽아주고, 돌려가지고, 고정을 시킵니다. 고정 안 시켜도 되겠다. 이따가 집어넣고 생각해서 그냥 꼽아놓기만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어디로 집어넣을 거냐? 머징 하피 마크 2 PT 카드에다가 연결할 겁니다. 길이가 그래도 꽤 나와서 지금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PT 카드 포트 1에다가 꽂겠습니다. 오늘 어차피 하필 PT 카드랑 라우팅하는 영상까지 해가지고 올라갈 건 아니기 때문에 HDX 프로툴에서 인식이 되는지까지 정도까지로 봐서 영상을 찍을 겁니다. 일단은 프로툴 울티메이트가 있는 아이랍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설치는 이미 미리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샤시에서 썬더볼트 3 규격 지원하는 걸로 해서 연결을 하고 자 연결이 되면 불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RME AES 카드 그리고 프로툴 HDX 카드 해서 연결시킨 걸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멋지게 생겼군요 자 컴퓨터를 트자마자 뜨는 건 프로툴즈 HDX Required Firmware Update
Branch Pro Tools and Select Pro Tools TDX in the Playback Engine to run the update 나옵니다. 자, 이거는 Pro Tools를 실행을 하라는 거죠. 실행하고 나서 Pro Tools 내에서 Playback 엔진 쪽에 들어가서 진행하라는 겁니다. 검은 브라더 후다닥 힘내봐봐 실행을 되라. 짠, 울티메이트 굉장히 이쁜 런치 화면입니다. 아무거나 열죠. 짜잔, 들어와서 셋업에서 플레이백 엔진 프로툴, 네, 프로툴 ATDX 보이시죠? 눌러주고요. 자, 예스 잡아줍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안 쓰니까 꺼주고요. 자, 오케이. 자, unable to find the audio interface attached to the first HDX card. Please check the power and TG-Link cables. Rescan 하라고 뜨네요. 자,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일단은 하피에다가 물렸는데 키질 않았죠? 얘 파워 뽑았나? 뽑아놨네요. 일단은 됐어. 파워 연결했습니다. 짜잔. 앞이 틀어지는 중입니다. 들고 나서 지금 네트워크로 따로 연결이 돼 있는 건 아니에요. 하필을 라벤아 연결 안 했는데 연동돼서 되는지 좀 볼게요. 아직 로딩 중입니다. 부팅 중이라서. 스타트. 이번엔 될까요? 안 될까요? 업데이트하라고 나오죠. 자, HDX requires a firmware update라고 나오고 아까랑 좀 달라요. 5분 정도 걸린다고 나오고 컴플릿 되고 나서 프로툴즈를 껐다가 셧다운도 한번 컴퓨터 시켰다가 파워 껐다가 expansion changes 업데이트 하는 거네요. 뭐,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니까 업데이트 누르죠. 자, 여기 보시면 업데이팅 카드 one of one이라고 뜨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이 HDX 카드의 펌웨어 업데이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일단은 다 되면 어떻게 뜰지 보도록 할게요. 업데이트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클릭 퀵 누르고 Install the HD driver from the Pro Tools installer if you haven't already done. 이건 이미 깔았습니다. HD 드라이버 설치하라는 거예요. Shutdown the computer.
그리고 Disconnected Power from the Expansion Chassis if present. 자, Expansion 저거 소넷을 끄라는 거죠. 그리고 5초 기다리고 컴퓨터 다시 켜고 그리고 런치 프로 툴즈. 이게 마지막 과정입니다. 자, 퀸 누르고요. 그 HD 드라이버 어차피 깔았기 때문에 시스템 종료 한 다음에 체이스를, 얘는 어차피 파워 버튼이 따로 없기 때문에 뽑아버리겠습니다. 제가 손가락이 지금 아파가지고 껐어요. 그 다음에 1, 2, 3, 4, 오! 다시 연결하고 켜졌죠? 그 다음에 다시 컴퓨터를 켜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툴을 다시 실행하면 됩니다. 프로툴스 가만요. 프로툴스 실행. 이렇게 로딩이 늦진 않았었는데. Come on! 달려! 뿅! 튀어나와야지. Yes. 짜잔. 좋습니다. 다시 AES 상관없고요. 오픈 IO 셋업은 나중에 할 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누르고요. 플레이백 엔진 HDX 카드 짜잔. 잘 선택이 되어졌죠. 자, 인식 잘 됐나 좀 볼까요? 도도 시스템 유저에이지 창입니다. 보게 되면 CPU 마우스 포인트 뜹니다. 얼른. 자, 스레드 16코어 보이시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HDX 카드 한 장에서 코어 개수가 이렇게 뜬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HDX 카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 점유율이라는 게 있어서 34% 코어 한 개를 기본으로 먹고 시작합니다. 자, 아주 잘 설치가 되었네요.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은 사실 단순하게 HDX 카드 잘 인식되고 되는지 테스트하는 영상이었기 때문에 뭐 더 추가적인 내용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 찍어서 보여드릴 텐데요. HDX 카드 그리고 머징 하피에 연결된 거, 기본적인 라우팅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튜토리얼 영상 단순하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DX 카드 시스템 파워에 대해서도 영상을 이제 차후에 좀 찍을 텐데 확실한 것은 요즘 컴퓨터가 워낙에 좋습니다. 특히나 맥의 경우에는 M1이 나오고 나서 지금 뭐 M1 맥스 울트라 뭐 M2 얘기도 나오고 있죠. 물론 이제 울트라는 나왔고 저도 지금 맥 스튜디오를 집에서 쓰고 있는데 퍼포먼스가 미쳤습니다. CPU 퍼포먼스가 미쳤기 때문에 플러그인이 진짜 많이 걸려요. 사실 DSP 악셀 카드가 없어도 될 정도로 많이 걸리고 있는 요즘인데 제가 HDX 카드를 다시 구매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가 저희 그 스튜디오 저희 회사 스튜디오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레코딩 작업을 할 때 제로 레이턴시 HDX 카드 꼽았을 경우에 제로 레이턴시가 생각보다 실제 체감상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심합니다. 물론 하드웨어 인풋 모니터링이라는 수단도 있지만 HDX 카드에 물려서 이펙터를 AX DSP로 오지게 걸어서 좀 쓰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첫 번째 이유고 그 두 번째 이유는 어차피 저의 메인 툴은 프로툴즈입니다. 그래서 상업 스튜디오 겸으로도 쓸 거기 때문에 이제 산업 표준이 아니죠 지금은. 하지만 뭐 기본적인 상업 스튜디오들은 다 프로툴즈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불어서 HDX를 무조건 써야겠다. 이게 두 번째였고 그 세 번째는 뭐냐면 멀징 하피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라베나 시스템인데 레이턴시가 꽤나 높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 제로 레이턴시 그걸 해가지고 모니터링 하겠다라는 그 용도가 좀 엮이는 거고 그 네 번째 뭐냐면 어차피 손에 샀으니까 그리고 우리 리버브 사랑해 주시는 분들도 좀 HDX 카드 테스트 좀 해보시고 또 이제 초와 하이엔드 컨버터들 라브리와 머징에서 실제로도 비교 테스트 그리고 실 사운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사실 이 HDX를 다시 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또 영상 찍어서 빨리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청담 리버브 오셔가지고 많은 비교 테스트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뵙도록 하죠. 바블룽!